말씀을 나눠요. 참된 행복.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지요. 슬퍼하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테니까요. 온유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만족할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지요.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가진 비난을 다 받게 되어도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이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옛날 예언자들도 여러분보다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습니다.